MZ세대에게 힙한 트렌드로 주목받는 레트로 열풍. 입맛도 패션도 이제는 할매가 뜬다. 젊은 층에게는 신선함과 건강을, 어르신에게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할메니얼의 매력. 그대들을 위한 핫플레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매의 고장 경상도. 영주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수한 느낌이 어디 있나 했는데 지금 먹는 거 떡이죠. 건강한 떡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최근 들어 전통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건조된 가루나 향신료 같은 것을 안 쓰고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곡물이나 제철 과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제가 많이 덜 쓰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담백하고 덜 달아서 좋다고 많이 찾으십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달콤함이 매력적인 떡. 맛도 좋고 재료까지 건강하니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떡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떡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먹다 보니까 또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찾아올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카페 하면 보통 케이크와 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장님께서는 유독 빵보단 떡을 고집하신다고요? 떡을 한 40년 정도 했는데요. 이 전통떡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카페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전통떡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던 떡집 사장님. 그 덕에 어른들도 반가운 맛을 실컷 즐겨봅니다. 이 식혜와 먹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고 앞으로 이 카페 오면은 커피보다는 이 오히려 떡을 더 좋아하게 되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갓 구운 빵이랑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떡하고 이게 음료가 지금 너무 맛있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의 만남, 떡과 함께 즐기는 전통 음료도 인기 만점이라고요. 더운 여름에 딱 좋은 시원한 에이드부터 할머니의 구수함이 담겨있는 식혜까지. 어머나, 이 집 할매 입맛 제대로 취향 저격이다. 전통 한방차를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저희 카페 컨셉에 맞춰서 좀 현대식으로 에이드로 재해석한 음료입니다. 잘 어울리는 떡으로는 무화과 작가병이라든지 그런 편이나 설기류들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할머니 같은 느낌이야. 할매 입맛을 가졌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 MZ세대는 나는 그런 맛이 좋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성들 때문에 우리 음식의 트렌드에도 이런 MZ세대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음식을 할매 음식이라 부르는가?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이라 불러주세요. 할메니어를 위한 두 번째 핫플레이스. 바로 패션. 패션인데요. 요즘은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느낌의 스타일링도 유행이랍니다. 가지각색의 화려한 무늬가 가득한 걸 보니 할머니 패션, 할미룩의 성지 맞네요. 여기는 분기인견인데 다양한 옷들과 침구류를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그 유명한 풍기인견,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이 경북 영주 풍기에서 만들어져서 여름 할미룩을 찾는 사람들에겐 여기가 딱인데요. 할머니들은 여름만 되면 이 옷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체 인견의 매력이 뭔가요?
입어 보니까 땀이 안 차고 그것도 흡수력이 좋고 시원하고 여러모로 좋아요. 어 좋죠. 너 몸에도 안 붙고 시원하고. 예. 그래서 손주 것도 사고 이불도 사고 많이 샀어요 오늘. 인견은 인조 견직물이란 뜻으로 사람 인자에 비단 견자를 씁니다. 그만큼 부드럽고요. 얇고 시원하기까지 하대요. 자연선인 인견과 강물성 물질인 메가존이 합성이 되어서 일반 섬유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답니다. 되게 몸이 자유스럽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땀에 젖었을 때 일반 옷들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얘들은 땀에 젖어도 금방 속건성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나 얇게 나오는 인견, 이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풍기를 찾습니다. 이거 한번 입었던 분들은 못, 다른 건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입는데 한 번씩 와서 꼭 사가지고 와요, 여름에. 너무 시원해요. 또 사러 왔어요. 저희들은 침구에서 부터 의류까지, 하물며 속옷까지 다 저희들 가족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는 풍기 인견. 여러분도 그 다양한 패션에 빠져보시죠. 귀여운 아이들 잠옷도 있고요. 편안한 일상복 스타일에 이불, 스카프, 속옷의 베개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사장님, 할매 스타일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젊은 층에 맞는 디자인들을 조금 맞추고 있어요. 일반 밖에서 있는 옷들하고 디자인이 충분히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 그거를 잘 맞춰 나가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기 인견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소재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네요. 아토피성 피부질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 그런 아기들은 이 천연 섬유와 강물성 물질이 피부에 닿임으로써 자극을 덜 주고 훨씬 편안하게 해주죠, 몸을. 성인들도 민감성 피부인데는 아주 최적화된 인견입니다. 게다가 친환경의 자연 순환형 소재라 사람에게 좋은 만큼 자연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오래 입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시고요. 물에 넣고 조물조물 하셔서 널어놓으시면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옷을 고르실 때 이런 신축성 없는 옷은 한 치수 큰 거, 그리고 다이마루 인견이라고 신축성 있는 인견이 있습니다. 그런 옷은 제 치수나 어쩌면 작게도 고르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사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더위는 깁니다. 인견 쇼핑 지금 시작해도 돼요. 여름에는 인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중장년층의 향수를 사로잡은 할메니얼. 감성과 입맛 모두 챙길 수 있는 떡카페부터 여름 할미룩의 대표 풍기 인경까지 여러분도 할머니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